흑농TV입니다. 저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이민준 사장님 양파밭 수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양파밭은 흑농 사정수들을 이용하고 품종은 신기삼호 품종을 이용해서 수확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사장님, 예.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계시네요. 예. 올해 지난해 이어서 이제 올해도 이제 흑농 사정 세트 두 번째 농사지시잖아요. 예. 어때요, 소감이? 뭐 수확이 많이 나오니까 좋죠, 농민은. 그 지금 이렇게 뽑아놓은 게 그냥 산땜에 뭐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정도 작황이면은 수확량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한 40kg 나오지 않을까요? 40kg. 예. 그 이제 양파 이게 신기 3호거든요. 예. 우리 사장님 올해 작년에는 신기 3호 드렸더니 다 물을 버려서 못 했고 올해도 이제 신기 3호 해 보시니까 어때요? 이제 품종. 품종이 예. 예, 고가 이쁘고 예. 예. 그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모양이. 예, 네. 고가. 예, 옷도 잘 입었잖아요, 이거. 예, 예. 뿌리도 결태까지 생생하고. 예, 이거 이제 조금 더 놔두면 엄청 많이 클 건데, 아직도 예. 심한 청이 한참 밑이 들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냥 인부 관계도 그렇게 해서 일찍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흑농 4종 세트를 이용해서 지난해는 이제 우리 신기삼을 안 했지만은 지난해 30몇 킬로 했잖아요. 예, 35kg 예. 정도 했을 거예요. 그 이제 금년에는 이제 40kg가 또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해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제 땅 살리기 소개했더니 우리 사모님은 선뜻 350% 사셨는데 집에 갖다 놓은 걸 반품해 신다고 그래갖고 말이 됩니까, 그래? 아이, 비료가 너무 비싸서 일반 비료 비해서. 그 우리 사모님 말씀 듣고 쓰길 잘하셨죠? 예. 이제 쓰고 나니까 예, 이제 양이 많이 나오니까 비료는 비싸도 예. 예, 그 이상 복구가 되는 거예요. 예, 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대정에도 이제 어저께 가서 취재를 했거든요. 예. 대정도 20년 농사 지셨어도 평당 25kg 넘어보질 못했대요. 예, 그래요. 근데 지금 40kg를 넘으니까 예. 그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 양파하시는 분들은 키로당 1,800원이 됩니다. 예. 그럼 40kg면 72,000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신기삼호 엊그제까지 내신 분들이 15kg에 2만원, 23,000원까지 받았는데 어제서부터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하네. 예, 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격이 15kg에 지금 18,000원이 나와도 우리 사장님 이거 3만 가까이 나오면 돈 되지 않아요? 그러죠. 이제 양이 많이 나오니까 양으로 승부해야죠. 양으로 승부해야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이 신기삼호 종자 선택을 하시고 파종을 지난해 며칠 날에 했고 과정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파종을 예. 작년에 그 비가 와가지고 노지에다가 예. 파종하다 보니까 예. 1차를 놓쳤어요. 예. 그래가지고 파종을 15일 날에 했을 거예요. 예. 예. 15일 날 해가지고, 늦었죠, 한참. 9월 15일 날. 예, 예. 9월 15일 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심기를, 그 늦어가지고, 인부도 원활히 되지 않고 이래가지고, 예. 11월 3일부터 심었어요. 11월 3일부터? 예. 그럼 다른 이건 11월 3일 날 심은 거예요, 이거는. 엄청 늦었네? 엄청 늦었죠, 그러니까. 예. 그랬으면 수확을 좀 일찍 했을 건데, 예. 늦게 심어가지고. 그래서 이 신기 3호 품종이 제주도에서 제대로만 하면 3월 20일부터 수확이 가능해요. 그러죠. 이제 제대로 했으면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때 시기에 맞춰서 하고, 이제 땅 살리기를 갖다가 50평에 하나씩 놓으시고. 더 넣으면 더 좋죠. 더 좋죠. 네, 왜냐하면 예. 작년에 예. 우리가 그 종자가 예. 국산 그 회사에서 나온 종자인데 예, 예. 그거가 원래 심으면은 조생은 20kg 나오면 잘 나온다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작년에는 그 땅 살리기가 예. 여유가 있어서 예. 두퍼 반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비료는 비싸도 어차피 평수비에서 비료가 좀 많이 남더라고. 그래서 예. 그냥 다 뿌려버렸어요. 예, 예. 계산해보니까 두포 이상은 다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런데 굉장히 잘 됐어요. 예, 예. 이제 뭐냐면 그 땅이 2,500평짜리 밭 하나가 한 2,300평은 안 돼, 이상하게. 한 비료를 많이도 안 되고 별걸음을 여도 안 돼.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그가 딱 똑같이 돼버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 뭐 30, 한 5kg씩 나왔을 거예요, 그게. 많이 나왔네. 예, 그러고 그, 거기도 일정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땅 살리기가 더 넣으면 더 좋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비싸니까. 그렇죠. 두포를 넣으라 그러는데. 예. 더 넣으면 확실히 효과는 더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땅 살리기를 넣으면은 땅 살리기에 있는 효모균이 토양에 들어가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우리 이쪽에 땅들이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말르면 허미끝단 들어가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거 양파 캘 때 이거 흙단 달라붙잖아요. 예, 예. 이게 토양이 이제 부슬부슬해져 갖고 산소 공급이 잘 돼 갖고 비대 촉진도 되고요. 아. 토양 내에서 비료를 질소를 고정시켜 갖고 이 양파한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또 엑스칼리버 골드를 종자에다 분리 처리하고 묘상에다가 얼마나 뿌리셨어요? 이게 처음에 그 모종했다가 씨앗 때 그 엑스칼리버를 섞어서 파종을 했거든요. 하얗게 묻더라고요. 그 다음에 묘상에서 그 조로로 물 주듯이 두 번 줬어요. 두 번. 두 번. 예. 그렇게 해서 나가면은 이제 뭐냐면은 엑스칼리버가 밝은 발화축진을 시켜주고요. 이게 뿌리가 뿌리가 엄청 깊디다. 그래가지고 그거 뽑으면서 고생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밝은 발화축진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콩에 붙어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뿌리를 잘 내리고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고 토양 내에 있는 비료를 갖다가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땅 살리기하고 엑스칼리버가 들어가면 환상의 궁합이에요. 그래서 그 토양의 미생물이 토양 속에 있는 비료 질소를 갖다가 분해시켜줘 갖고 미량요소를 양파에서 주는 겁니다. 네. 양파 뿌리에서 또 탄산물이 나와서 그 미생물의 먹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이 이렇게 부슬부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땅이 원래 이게 이 흙이 아니고 어디서 디린 흙이에요. 나도 이제 임대를 해서 쓰는데 그래갖고 돌처럼 이게 돌덩이 같아, 흙이. 예, 예. 근데 아무튼 지금 꽤 부드럽잖아요, 땅이. 예, 예. 작년에는 엄청 이어가지고 원래 밭이 작년부터 지었는데 돌덩이 같더라고요, 밭이. 근데 이거 지금 땅이 부슬부슬해요, 지금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땅 살리기예요. 어째서 그런지는 몰랐는데 예. 아마 비료 효과인 것 같아요, 생각에.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식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사장님 약주점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로 뚝 하고 100% 증가 아닙니까? 몇 번 주신 거예요? 그 하여튼 올해 한 6번 약 칠 때 다른 약을 이을 때 그것을 그냥 곁들여 연 거예요. 예. 그거를 넣게 되면은 FA100은 질소 흐름을 조정해줘서 균형 있게 크게 하고 구비대 촉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영양 생장을 생식 생장을 바꿔주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거고 하나로 뜨고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살균 효과, 이제 무름병, 녹균병 이런 거에 대한 그 농약을 같이 혼용해주게 되면 농약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병 없이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 농약은 싼 거 썼어요. 예, 그렇게 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싼 거 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써보시니까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다 평당 다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그래서 값이 떨어지더라도 수확량이 많이 나오면은 그걸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확실히 저 수확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수확은 확실히. 그래서 많이 지난번에 뭐 3만원, 35,000원씩 받았던 분들은 단임 면적당 생산량이 적으니까 지금 사장님하고 별반의 차이가 없어. 오히려 사장님이 더 나을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신기 3호를 이쪽에 이게 몇 평이에요? 여기가 요 통 한 7,000평이에요. 7,000평이 다 신기 3호입니까? 예.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신기 3호가 이제 제주도에 첫 걸음을 내딛은 거야. 작년에 사장님이 실패해갖고. 그래서 이제 몇 농가가 했는데 이구동성이를 다 좋다고 합니다. 작년에 시도를 줬는데 그 실패를 해본 거지.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렇게 했고요. 저는 이제 우리 사장님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한테 고맙습니다. 사모님이 교육받으러 오셔갖고 선뜻 그 비료 900만원치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죠. 갖다 놓은 비료 오죽하면 사장님이 반품한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제. 아, 처음에는 다퉜어요, 다퉈. 뭔 그런 그렇게 비싸게 또 비료를 넣을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초기에 투자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러셨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농사 질 때
초기 투자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맞아요. 양 전화하면 되니까. 예, 생산량이 이제 받쳐주니까. 예.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이 다 그때 어려우니까 초기 투자를 못하니까. 예, 맞아요. 생산량이 안 나오는 예,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확실한 농사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변하는 기후환경에 또 대처도 잘해야 되잖아요. 요새 예. 이제 날씨가 원체 변화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우리 매뉴얼대로 뭐 사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이 하신 거예요. 매뉴얼대로 우리 사모님 저한테 빠짝하게 전하시거든. 그래요.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주셔서 좋은 결과 얻어내갖고 예. 저 역시 좋고요. 이 신기사모 제주도에서 분명히 되는 품종이라는 걸 아시고 예, 그럼... 주위 농가들도 좀 많이 홍보해 주시면은 예. 그 이제 농가 소득에도 도움되고 저도 좋은 품종 또 공급해서 농가들 웃는 모습 보면 제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 농가의 얼굴에 웃는 모습 보람을 먹고 삽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예. 하여튼 금년에도 농사진야 고생하셨고요. 예. 흥농TV는 늘 농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